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은 어디냐면은 페이지 237페이지 대리행위 해가지고 이를 대리의사 표시에서 1번 현명주의가 나오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요런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인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좀 사라고 대리권을 줘서요.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마음에 들어서 병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죠. 요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병이 요 땅을 사는 사람을 갑이 아니라 을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다라고 밝혀야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얘긴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현명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 본인에게 기속이 되니까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어요. 그러면 병은 이 토지를 사는 사람을 갑이 아니라 을로 받아들일 테니까 이때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요. 요거는 추정되는 게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 을은 나중에 자신이 차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항상 그러느냐? 물론 예외도 있겠죠. 만약에 현명을 안 했더라도 병이 이미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요 매매 계약 효과에 대해서 대리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으니까 요때는 본인이 핵의 효과가 기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첫째, 현명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요것이 현명이냐? 다시 말하면 나는 갑에 들인 을이다. 나는 을인데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현명인데 자신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뉩니다. 자, 이 사람에게 만약에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뭐가 되냐면 현명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을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명주의 예외입니다. 예외로서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명하지 않아도 요 의리한 법률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대해서 현명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수동대리죠. 자, 수동대리라는 것은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냐면 상대방 측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만약에 병이 별말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자신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테니까 요 병이 을에게 한 의사표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누가요? 병 측에서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오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대리인의 능력이 나와요. 일단 117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대리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행위 하자가 나와요. 자, 개념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구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어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왜요? 의사결정은 대리인이니까요. 또 의사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구를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왜요?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또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게 돼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법률행위가 이중매매라면 이중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누구 했다는 거죠? 대리인이 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재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 이중매매를 했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가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누가 했다는 얘기냐면 대리인이 했다는 얘기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경솔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다 누구만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박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 안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은 누구를 표준으로 합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공박만 본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게 원칙적인 것이 지금 들어보시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기억할 것은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 거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죠? 이거죠.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물론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예외가 나와요. 만약에 원칙이 흔들린다면 예외는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이렇게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는 말은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대리인이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를 했다면 본인 것도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요 대리인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그 매매 목적물 물건에 하자가 있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이죠.
근데 요 대리는 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지만 본인은 악이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여부를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인 거죠? 선인 거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을의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이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되냐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거다라고 규제에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방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본인이 지시를 했다,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면 본인 것도 고려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242페이지에 대리 효과 해가지고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주의하실 것은 2번인데, 자, 대리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되잖아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효과가 본인에 귀속되고요. 대리인이 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은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이죠. 자, 본인은 의사결정 안 해요. 의사 능력 필요 없고요. 본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행위 능력도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때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갑이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제주도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있을 때 갑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을이 하는 것이지 갑이 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5절 해가지고 복대리가 나오죠. 요 복대리 부분은 좀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는데 뭐 판례랄 것도 없기 때문에 뭐만 좀 조심하시면 되냐면 법조문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함께 법조문을 좀 읽어보자 말이죠. 일단 개념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요 을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요 병이 을이 선임했지만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이게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복대리는 항상 뭐냐면 임의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라는 말 속에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권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요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임의 대리인인데 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요. 또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책임과 그다음에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 나와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죠. 첫째,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복인권이 없어요. 항상 못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다만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임의 대리인이더라도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요. 잘 선임해야 돼요.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못해서 평의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갑에게 선임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또 선임만 하고 말면 안 되고요. 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을이 병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을은 갑에게 뭘 주냐면 책임을 져요.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을 본인이 지명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복대를 단순히 선임하라고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병을 지명했다면, 병을 선임해라고 시켰다면 요 병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을은갑에게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은갑에게 뭘 부담해야 되냐면 책임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거든요. 법조문 보죠.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120조가 나오죠. 책 읽어보면 대리권이 법률행위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이게 뭐죠? 임의대리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선임하지 못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하단에 법조문 정리한다고 했죠. 121조입니다. 1항 전주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은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요. 이왕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본인이 지명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고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법조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을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일단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책임은 강화돼가지고 요 선임감독에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선임감독에 대해서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요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항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법조문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122조가 나오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요.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복임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앞에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원래는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돼요? 전환되게 됨을 유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이제 복대리인의 주의입니다. 일단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냐면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또 복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의리병을 뭣도 합니까? 감독도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번 복대리인과 상대방과 관계, 3번 본인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데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은 있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관계나 아니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복대리인 복인권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이 사람 한 번 더 선임하면 보폭대리인이거든요. 선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항상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복대리권의 소멸이 나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대표의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매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한 경우 자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대리는 자신이 착오했다는 사실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죠. 3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에 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전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전등기라는 것은 보전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죠. 4번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 아니게 일종의 함정인데 4번 틀렸다. 왜냐하면 대리는 임의 대리일 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시면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 대리인은 무엇만을 말하는 거죠? 임의 대리만을 말하기 때문에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4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5번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 시킨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처리한 경우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대리의 마지막으로서 뭘 공부하냐면 무권대리를 공부하거든요.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솔직히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까다로울수록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까다로울수록 기본적인 틀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울수록 뭐에 집착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한번 기본적인 틀을 잡아보는데 결국은 요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본적인 틀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게 되느냐,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치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대리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가 되고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권 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뭐냐면 무권 대리예요.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무엇과는 상관이 없죠. 무권대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개념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잊지 마시고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무권대리다.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은 것은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권대리일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최근에 여기서 지문의 답을 참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무권대리가요.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로 나뉩니다. 일단 둘 다 무권대리인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문제예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 자신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고요.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물론 원칙은 뭐죠? 협의 무권대리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느냐만 다른 거예요. 누가 책임을 부담하냐 뺀 나머지 부분은 둘 다 공통된 무권대리의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 무권대리에서 추인이다, 최고다, 철회라는 것을 공부하지만 이 추인, 최고, 철회는 두 가지의 공통적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 서설 나와 있고요. 협의 무권대리가 나오죠. 의의가 나오고 하단에 2번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효과에 가지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요 매매계약가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겠죠.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인은 뭐 할 바가 없는 거죠? 신경 쓸 바가 없는 거죠. 다만 본인은 요 매매 계약이 마음에 들면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만약에 추인한다면 요 의리한 무권 대리 행위는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법률 행위 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이 무권대리인이 한 을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면 요 갑은 뭐 할 수 있냐면 추인을 할 수 있는데 추인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무제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인은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따라서 추인의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은 좀 조심하셔야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좀 보죠. 자, A, 추인의 성질,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뭐죠? 추인권의 형성권이니까 추인은 단독행위다. B번, 추인의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다. 말로 하든 문수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특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묵시적 추인이 뭐겠습니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추인으로 본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 우측에 10번 추인의 상대방 제한이 없다.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을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다만 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D번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있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번 본인은 추인을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묵시적 추인과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것을 올라내라는 얘기거든요. 외울 거 하나도 없고요.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추인이지만 추인으로 볼 수 없는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히 장시간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묵시적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51페이지 오시면 무권대리인 상속 문제가 나오는데 금반의 원칙이죠. 자 만약에 요 무권대리인이 갑의 아들이어서 갑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무권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한 경우는 1이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에 반해서 이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거꾸로인 경우도 있겠죠. 본인이 아들이어서 요 무권대리인 법적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때는 갑이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반대되는 언행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두 번째죠. 자 상대방은요 최고할 수 있습니다. 뭘 최고합니까? 추인 여부를.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최고할 수가 있고요.
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뭐 한 곳으로 보냐면 추인을 거절한 곳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철회할 수가 있거든요. 주의하실 것은 이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요. 이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일단 추인 전까지 가능한 이유는 철회는 효과 발생을 막기 전에 효과 발생이 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니까 효과가 발생하기 전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갑이 을에게 추인했다면 추인이 이미 됐으니까 병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철회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추인을 병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만 좀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효자 252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50페이지죠. 무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책임이 나오죠. 자 이거죠. 자 무권대리는 책임을 지는데 책임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일종의 이 무과실책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무권대리인은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끝이죠. 교재 보시면은 자책 하단의 책임 발생 요건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기억할 것만 C.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D.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것. E. 무권대리인은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은 무과실,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자, 매매와 같은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라면 무효입니다. 무효. 확정적 무효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갑은 능동대리 넘겨보시면 수동대리에서 나누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인 거죠. 다만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해줬거나 또는 승낙을 얻어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가 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끝이에요.
자, 단독행위 뭔가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단독행위 무권들은 무효입니다. 근데 단독행위를 하면서 받을 필요 없는 승낙을 해줬거나 승낙을 받았다면 이때는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들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되는 거죠? 준용이 되는 거죠. 자, 이복 54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제가 읽어보면 계약에 관한 무권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네요. 추인을 해야 비로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죠. 2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박답을 제거할 수 있다. 맞죠? 3번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X죠. 소급표가 있죠.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무권 대리 시료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3번이 X네요. 4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이죠. 5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럼 상대방이 뭐죠? 선이죠.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자, 상대방이 선이면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가능하니까 5번 질문 맞죠. 그래서 보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정리해드린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표현대리입니다. 일단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다. 잊지 마시고. 자, 요 책임은,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자고요.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용인데, 자, 표현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민법은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들이고요. 요건인데 요 수요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고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상상 조심하고 우리 교재 판례인데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건은 여기다가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대리권 수요라는 말은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를 안 했는데 했다고 표시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고요.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측에 1.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의의가 나오고 요건해가지고 수권 사실의 통지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리인한 명칭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의 표시다.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적용 범위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거든요. 요거는 권한을 넘으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 기본 대리권은 어떤 것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느냐?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상관이 없다. 뭐라도 있기만 하면 그만이고요. 또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 불문.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권한이 넘었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권한 넘는 표현대리가 되는데요.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된다는 얘기고 또 언제 선의 무과실이고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 행위 시라는 거죠. 따라서 대리 행위 시에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권한 없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고요. 대리 행위를 한 후에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권한 없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요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고 쭉 나열되어 있지만 결론은 뭐죠? 종류 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넘기신 4번 대리인의 권한밖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료 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인데 판례는 뭐겠습니까?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 된다. 효과 본인이 책임지게 되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따지지 않고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판례는 일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니 마지막 표현 대리로서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나와요. 이건 간단합니다.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소멸이 표현되죠. 이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이때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로 가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가요. 소멸된 것을 넘으면 이제 뭐로 가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들이는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과실을 상기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표현들의 효과, 본인이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본인이 책임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본인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되죠. 따라서 본인은 추인하면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표현드림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무권대리로 수효과 표현드리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체구할 수 있고 철회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는 다릅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다르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표현대리가 성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은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다 했습니다. 자, 대표지 풀어볼까요? 1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현대리가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예요. 자, 요 매매가 만약에 무효예요. 막 강행복귀 위반이든 불공정하든 반사이든 무효면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잖아요. 따라서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X죠.
2번 요거죠. 과실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상계할 수 있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고. 없다. 2번이 뭐죠? 맞는 질문.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자,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유권대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3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요 권을 넘는 표현대리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묻지 않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4번도 X가 되고요. 그다음에 5번. 복딩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죠. 우측 2번입니다. 갑에 내린 을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소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을이 의사 무능력이요. 자,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다면 무효고 따라서 1번은 효과가 없는 거죠. 2번 통정의 표시 무효죠. 3번 대리권 남용이네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3번도 무효죠. 4번 공동대리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결정 공동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사결정을 단독을 했다면 이건 뭐죠? 무권대리고 본인에게 효과가 없죠. 5번 을이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자 이거죠.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뭐가 성립합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성립되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문제에서 갑과 병사의 매매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5번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죠. 그죠? 다음 강의 때 다음 시간에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